격차가 너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좌파 진영과 그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처지가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서 이들의 처우를 대폭 개선해 줘야 된다. 이른바 상향평준화입니다. 상향평준화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입니다. 상향평준화 주장은 하위 90%에 있는 사람도 상위 10%처럼 대우해 주자는 것입니다. 상향평준화를 꿈꿀 수는 있겠지만 실현될 수 없는 주장인 것입니다. 결국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양보가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고임금의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많이 받는 정규직들이 우선 양보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향평준화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바로 이 중향평준화 원칙에 입각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입법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것입니다. 프랑스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프랑스는 우리보다 해고하기가 쉽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적습니다. 그러한 프랑스의 올랑드 정부조차도 최근에 행정명령이라는 긴급조치를 통해서 노동개혁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개혁 사법은 경직된 임금체계와 인력운용으로 인해 초래되는 생산성 저하를 막으려는 법안들입니다. 신속하게 통과돼야만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야당의 협조를 간곡하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